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죠. 전남의 청정수도라 불리는 완도를 찾았습니다. 와, 하늘이 정말 푸러요. 오, 진짜 내가 남해의 끝자락에 왔구나. 아니, 누가 입김으로 이렇게 훅 훈 것처럼 구름이 이렇게 촥 날려 있는 게 아주 인공적인 느낌이 납니다. 날씨 너무 그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요. 맞아요. 확실히 이 남해에 오자마자 느껴지는 거, 바람이 솔솔 부는데 이 바람이 바닷냄새를 쓱 끌고 와요. 그래서 벌써부터 아, 여름의 끝자락인데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 시원한 여행 완도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게 아름다운 섬이어라! 따판값싸이! 설레는 발걸음으로 찾은 오늘의 첫 번째 코스는 완도의 수려한 풍경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 첫 번째 여행지는 노래로 한번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노래를 Don't you mind if I don't want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오늘의 타러 왔습니다. 어딨죠? 힌트 맞죠? 오늘의 오! 여기 있다! 입구에서 꼬마들이 엄청 거리를 맞으시더라고요. 예! 남도스럽게 시청자분들이세요. 아, 정말요? 네. 귀한 분들이네요. 그러니까요. 이 완도를 보다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 바로 모노레일을 타고 다도의 일출 공원으로 향하는 건데요. 바닷마을 풍경을 쫙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요. 인기가 만점입니다. 여기는 완도 군 전체가 보이는 뷰. 시티뷰의 느낌이 난다면은 저기는 또 바다 뷰가 있고 또 마운틴 뷰, 산 뷰가 있고요. 여기는 삼면의 뷰를 볼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세 가지 뷰가 있다면 저는 이 도시의 모습, 바다의 모습, 산의 모습을 생각하거든요. 여기 다 있습니다. 와. 와, 한 곳에서 보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모노레일 안에서 바깥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어느새 공원 중턱에 다다랐는데요. 모노레일 타보니까 이 풍경도 보고 어땠어요? 풍경을 보니까 여기가 엄청 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원하고 바다가 예쁘고 또 이렇게 푸른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에 한 번쯤은 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오, 더블타워. 오, 저기. 다도의 일출 공원의 명물이죠. W타워로 향하는 길목은 데이트 코스로도 선택이 없었는데요. 혼자 계시네요. 아, 자기야 빨리 와봐. 빨리 와, 보여줘. 진짜 멋있는 선물 준비했어. 마음이 정말 자, 아픕니다, 승우 씨. 너 선물이야. 제 여자친구한테 선물 줬어요. 아, 저건 정말 선물이네요. 이게 다 네 거야. 사랑해. 죄송합니다. 아, 타이밍 좋았습니다. 네네네.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이 완도의 360도 뷰를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완도에 온 것 같은 기분 여관행과 함께라면 이렇게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보세요. 날씨까지 최고네요. 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예술이요. 있어. 또 예술이었어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한 W타워. 해발 132m 높이의 자리에 완도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인데요. 자, 꼭대기층 전망대의 뷰는 우와! 어, 기대돼요. 우와! 아, 좀 말이 안 나와요. 와. 아니, 우리가 땅끝마을에 제가 다녀왔을 때 다도해라고 했었잖아요. 다도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습니다. 와, 섬마을 이웃주민까지 다 보일 것 같은데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로 기가 막히죠? 잠시 머물다 가기에는 참 좋은 곳이었는데요.
한국에 그림 같아요. 망원경도 있네? 그쵸. 왜? 자세가 안 나와서. 뭐 하시는 거죠? 좀 민망한데? 오해예요. 어, 양식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맑은 날에는 제주도까지 여기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또 다도해를 뚫어지게 보고 계시는데 예. 보고 계시니까 어떠세요? 서해안은 섬이 많다. 예. 그런 거 같고 예. 수산자원이 아주 풍부하겠다. 예. 그런 것도 느끼고. 와, 여기가 이 완도타워가 왜 랜드마크인지 알겠네요. 여기 여러분들 볼거리 정말 많습니다. 꼭 한번 와보세요. 아,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걸어서 내려갈 수도 있고 모노레일도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오면은 요거를 타고 내려가는 말이 꼭 있죠. 짚라인을 한번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있다. 와, 여름에 짚라인 타면 너무 시원하죠. 그렇죠. 위치부터 지금 보시면 예사롭지가 않죠. 와, 안녕하세요. 기대가 됩니다. 아니, 저 여기 짚라인을 꼭 완도에 오면 타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제가 짚라인 타고 내려갈까 하는데 이 짚라인 뭐 지금 높이가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됐나요? 한 40m 정도 되고 길이는 320m 정도. 와. 그러면 320m로 되게 빠르게 슝 내려가던데. 네네. 몇 초? 40km 정도 나가고요. 체중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한 30초 정도 걸리세요. 어, 너무 아쉽겠다. 되게 멋있는 풍경. 그럼 여기서 담고 내려가야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제대로 즐기려면 이용수칙을 지키는 게 먼저겠죠. 안전 장비까지 꼼꼼히 착용해 줍니다. 어떻게 나 너무 떨려. 어머, 어머 안 떨리세요? 아 그래요?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천안 아산에서. 와, 와 너무 천안 아산에서 지금 랜드마크 완도를 보러 여기 온 거예요? 네. 어 지금 타기 전인데 저보다 먼저 타시는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떨려요? 일단 안정성 검증 돼 있대요. 걱정하지 마요. 어떤 거 같아요, 지금? 살짝 무서워요. 겁이 나죠. 저도 겁이 나는 걸 우리 아이들은요. 밝게 밝게 웃으면서 타더라고요. 아이들을 먼저 떠나 보내신 거죠? 네. 아, 삼촌이니까요. 아, 그쵸, 그쵸. 예. 멋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소스 차례고요. 아이들도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 겁이 많으세요, 소스가. 여러분, 내시오! 풍경 보세요. 완전 아니네요. 내가 숨고 있습니다. 숨 빠지면 다 할 것 같아. 와. 하늘이 너무 파란데. 와. 정말 예술이죠. 산과 바다를 가로질렀던 30초의 행복이 아쉽게도 금방 끝나더라고요. 자, 이제 장비를 벗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느껴본 스포츠 중에요 가장 익사이팅했습니다. 와, 이 완도에 오면 꼭 짚라인을 타봐야 한다는 그 이유가 제가 방금 타고 오면서 느꼈어요. 손 뻗으면 바다가 만져질 것 같고요. 손 뻗으면 산이 만져질 것 같고요. 손 뻗으면 이 경치를 다 제 주머니에 담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완도에 오시면 W타워 오셨어. 내려갈 때는 시원하게 짚라인 타고 마지막 여름 시원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완도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맛있는 밥 한 끼를 먹으러 가볼까요? 바다의 산삼인가요? 기운센 정답! 천하전복! 천하전복 찾으러 왔습니다, 사장님! 뭔 전복? 천하전복! 천하전복? 아니, 여기가 전복 그 우리 기운나게 하는 거 여기 완도가 또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알고 또 찾아왔디요? 근데 완도에서 지나간 사람한테 다 물어볼게. 여기 오라고 하든 갑시다. 아, 그래요? 완도의 전복이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아, 혹시 그 말씀을 들었나 정보를 알고 왔나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완도는 이 바다 밑이 전부 다 맷방수로 깔려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일한 바다죠. 그러다 보니까 미네랄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먹어 미네랄이 풍부하니까 먹어를 잘 자라요. 해초가 잘 자라서. 해초가 잘 자니까 전복 먹이가 풍부하고. 예. 그러니까 완도 전복 유명할 수밖에 없으니. 안녕하세요, 손님입니다. 예. 어디 앉으면 될까요? 아 이제 저쪽 와 저 시원한 데가 앉겠지 앉으셔야죠. 일로.
보양식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완도 전복 코스 요리. 압도적인 비주얼에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이야, 상다리가 끼어지겠네요. 전 복이 없어요. 전복이 왜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지요. 자, 오늘 여러분들 복을 만들어드리는 시간. 우리 원기 상승의 주된 이유. 바로 저는 완도의 아들, 이 전복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펼쳐진 이 한상은요. 완도의 전복 한상 차림입니다. 와, 와. 코스 요리 그냥 끝판왕이에요. 지금 다시 봐도 제가 맛을 한번 설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회를 한번 싹 모을게요, 이렇게. 초장에다가 푹 찍어가지고 이렇게. 와. 와. 오독오독 소리가 다 들리네요. 오독오독. 식감 들리시죠? 지금 화나셨을 것 같아요. 바다가 건강하냐. 남해 앞바다에서 자란 이 완도의 전복은 다르네요. 자, 이번엔 전복 버터구이. 전복은 이렇게 한 입에 통째로 넣어줘야 육회 맛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호강하고 오셨는데요, 승우 씨. 와, 전복의 식감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버터의 은은하게 고소한 향 있잖아요. 그냥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거에다가 버터의 고소함 딱 묻혀가지고 바로 먹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회로 친 것보다 살짝 구우니까 불량도 살짝 입혀져가지고 와, 이거 진짜 일품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간장 전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밥 반찬으로 친구 너로 정했다. 밥도둑이네요, 밥도둑. 네, 밥도둑. 와. 숨쉬하셨어요. 아, 식감이 맛에. 너무 즐거워요. 아, 나 이렇게 즐거운 식감 오랜만이네, 진짜. 온 가족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우리 추석 명절에 윷놀이 하는 것보다 더 즐겁습니다. 그 정도의 쾌활한 입맛. 와, 식감 대박이다. 이번에는 빨간 육수에 퐁당 빠진 전복을 거침없이 흡입하는 시간이죠. 새콤달콤 아삭한 맛이 끝도 없이 입맛에 당기는데요. 전복의 무한변신 앞에 몸도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진짜 풀코스네요, 풀코스. 아, 풀코스 맞아요. 너무 많다. 제가 지금 뭐 설명드릴 게 너무 좀 시간이 부족해. 24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먹었다고. 몸에 기운이 쫙 올라오는 기운 센? 천하장사 자, 완도에 자. 오시면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름철에 덥다고 여러분들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이렇게 오늘 보여드렸던 익사이팅한 스포츠도 즐겨보실 수가 있고요. 완도의 군, 완도군의 아름다운 이 볼거리와 그리고 이 멋있는 바다뷰, 마운틴뷰, 삼뷰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몸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와 신선한 요리와 거기에다가 이 볼거리까지 다 함께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도시라는 표현을 쓸게요. 완도에 꼭 한번 놀러오세요. 풍광 좋은 자연 속에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곳. 이번 주말엔 청정 힐링 명소 완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